16일 밤 9시 22분 북한 잠수함 한척이 우리 서해에 잠입했습니다. 중어뢰 한 발을 발사하고 한미인들에 있던 승조원 46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PCI, 세매, UAV와 인공위성 등 최첨단 감시자산을 운용해 적의 도발 징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시자산들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먼저 공군의 PCI입니다.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PCI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감시자라는 의미의 PCI는 한반도 전 지역을 중첩 감시하고 아군의 항공기를 지휘 및 통제할 수 있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이어서 진입하게 될 세매는 하늘의 파스콘으로 불리우며 KF-16 전투기에 최신 감시 장비를 장착해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공군의 전술 정찰기입니다. 진입 중입니다. 여러분,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KF-16 전투기 편대가 전방 T표적 하단에 항공탄 MK-82를 투하하겠습니다. KF-16은 다목적 전투기로 공중 및 지상 공격 임무를 비롯해 공중 정찰, 대공 제압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입니다. 정미사일이 우리 민가지역에서 폭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참은 즉시 합동전력을 투입해 무고한 주민을 희생시킨 정미사일 기지와 이를 주의하는 핵심지휘시설을 강력하게 타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F-15K 전투기 편대가 정미사일 기지에 약 6톤가량의 MK-84 항공탄으로 정밀 공격하겠습니다. 전투기로 파괴하겠습니다. 먼저 공군의 F-15K 편대가 나고지 상단에 위치한 전선 후방 지역의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진입 중입니다. 여러분,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진입하고 있는 F-15K 전투기 편대가 적 미사일 기지를 MK-84 항공탄으로 타격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전방 나고지 상단을 봐주십시오. 이어서 대한민국 영공의 든든한 수호자 하늘의 도깨비 F-4A 전투 포격기 편대가 T표적 하단에 위치한 적 특수전 부대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진입 중입니다. F-4A 전투 포격기 편대가 적 특수전 부대 기지에 MK-82 항공탄 30발을 동시에 투하하겠습니다. 여러분, T표적 하단을 봐주십시오. 공군의 KF-16 전투기와 F-15K 전투기의 정밀 타격 무기로 적의 지휘시설과 적 탄도미사일 이동 발사대를 경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적 지휘시설을 경멸하기 위해 KF-16 전투기 편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의 I 표적 하단을 봐주십시오.
AF-16 전투기의 공격으로 적 지휘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계속해서 나표적 상단에 위치한 적 탄도미사일 이동 발사대 공격을 위해 F-15K 전투기 편대가 진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F-15K 전투기 편대가 6톤가량의 MK-84 항공탄을 투하해 적 탄도미사일 이동 발사대를 파괴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전방의 나고지 상단을 봐주십시오. 적 기계 화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FA-50 편대가 진입 중입니다. 여러분,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진입하고 있는 FA-50 전투기 편대가 MK-82 항공탄으로 적 기계 화부대를 타격하겠습니다. 편대가 247개의 자탄이 들어있는 MK-20 대전차 폭탄 18발을 투하해 직결해 있는 적 전차 부대를 섬멸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력 공군 지원으로 저항하던 적 기계 화부대가 완전히 정멸됐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무장된 특전사는 전평시 국가가 부여하는 어떠한 임무도 반드시 완수하는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적에게는 공포와 전율의 대상이 되는 최정의 특수전 부대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적의 퇴로 차단을 위해 특전 용사들이 집단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낙하산 하나에 목숨을 맡기고 창공으로 몸을 던지며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세계 최강의 특전 용사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